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 명품. 오늘의 쇼 감전단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치, 코치, 재치를 다 갖추는데 아직까지 총각 신세 못 면하고 있네요. 탤런트 최석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근한 얼굴, 정겨운 입담, 탤런트 장희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대화 사극 대조영의 엉뚱 공신, 홍패 장군 유퇴술 장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문 감정위원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첫 번째 의뢰인은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의뢰인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만나보실까요? 한국 외대에서 한국 관련 강의를 맡고 있는 노만스 오프. 한국 문화를 통해 역사와 인생을 재확인했다는 그는 누구보다도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다. 그는 그동안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숨겨진 역사를 바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을 사랑하는 컬렉터 노만 소프. 우리의 숨겨진 역사가 담겨있는 그의 의뢰품을 지금 만나본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 미국인이십니다. 노만 소프 씨 그리고 부인 안현기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만 소프 씨는 한국과 인연도 상당히 깊으시고 또 한국을 무척 사랑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과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 예. 이제 아, 우리만 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예, 예.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제가 60년대에 예.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요. 예. 계속 한국에 관심 가지고 가고 예. 있어서 예. 한국 개발하고 예. 변경된 것을 많이 봤는데요. 예. 그래서 계속 보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부인께 여쭤볼게요. 오늘 그러니까 의뢰하신 게 이 앨범? 네. 어떤 앨범인지? 저기 저희 애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앨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아주 오래된 앨범으로 예. 저도 잘 못 보게 예. 아주 감춰놓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개인에게는 또 어떤 가치가 있는 앨범인지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아끼는 것인지. 예. This album is 예. is very rare. 예. In the photos are all before 1900, and at that time there was no color photography technology. So these are black and white photos that were then tinted by color at that time. 일단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듣고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좀 여기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네, 여기 앉아 계시면 yeah. Sit down, please. Thank you. 네, 앉아 계시면 저희는 이제 감상할게요. 아, 이거 뭐 생각보다는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28장인데 그중에 네. 이제 저희가 5장만 이렇게 한 장씩 한번 봅시다. 네. 네. 고종 황제, 그죠? 네. 고종 황제시고 그러니까 고종 황제시고 이 손잡고 계신 걸 보면은 덕혜옹주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 젊은 분은 아마 순종? 순종 아닐까? 하진 기자 이름 무슨 모리스라고 이렇게 되는 거 본. 외국 분이 예. 포토그래프 바이 모리스. 모리스가 찍었다. 모리스가 찍었다는 모리스가 찍었다는 물증이 있으면 우리 김영준 위원님께 여쭤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모리스가 어떤 분인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 뒤에 확대한 거고. 예. 의뢰인께서 가지고 나오신 원판 사진하고 보면 원판은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오른쪽에 손으로 잡고 있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오른쪽 문은 안 보이죠. 사람도 있고 거기 시그니처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일 겁니다. 예, 예. 안에 그 발 밑에 아 여기 있다. 예, 여기, 모리스라고 여기 가까이 예, 여기 보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확대한 이것은 사실은 이 사진을 확대한 게 아니고 이 사진이 화보집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 화보집 보고 이걸 확대를 했는데 실제 원본 사진을 보니까 이게 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다음 사진 이쪽 사진. 예, 다음에는 좀 컬러가 있어요. 이게 뭐지? 아. 어디예요? 이게 아니 어디 갔습니까? 명동성당 같아요. 명동성당. 명동성당. 명동성당이요? 왜 명동성당? 탑이 꼭대기 탑이 보이잖아. 하긴 성당이 그 당시에 이런 건물이라면 아마 명동성당일 거예요. 그럼 그럼 여기가 이 자리가 지금 요 기와집 있잖아요. 네. 이 자리가 지금 뭔가 하면. 그 저 재화점에 재화점. 요 자리가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에 돼 있고. 우리 아니 무슨 천리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명동이니까. 명동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명동 아니에요.
이게 다 명동이고 명동 성당은 지금 여기 그래. 귀가 거기네. 아, 제야점은 왼쪽에 왼쪽에 길 건너편에. 가게 쫙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니 그 소실적에 명동에 그냥 많이 계셨다는 거 알겠어요 두 분 다 어떻게 딱 보고 명동 성당을. 자 그러면 이제 명동 성당을 넘어가고 건설공사를 넘어갔죠. 예예. 무슨 일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 무슨 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다시 뭘 들고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땅을 고르는 기계 같이 생기기도 하고 수레 수레 아니 이렇게 끈을 들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저 위에다가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뭐 이렇게 또 근데 전부 흰색 옷인데 여기 한 분이 감시하시는 분 감독관일까? 아니에요? 감독관 같죠? 네 감독관 이분은 뭐 좀 다른 분 같이 보여요. 대장이죠 대장이 이 사진 설명은 사람. 아마 저 주인공이 직접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사하는 게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It's the road to the imperial tomb. 왕릉으로 가는 도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왕릉으로? 어느 왕릉인지 혹시 아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네. 명성황후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다음 사진은 거기 사람들이 등장하네요. 거기도 그죠? 그러게요. 네. 관아 같아요. 그러게요. 사또가 있고 포승질에 묶여 있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 무슨 불안한 사람이 포승질에 묶여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러면 관아가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응 진짜로요. 요즘 각 구청마다 담 허물게 하는 거 모릅니까?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 아, 그럼 그때부터 이 당시에 다 머물게 했습니다. 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니 그런데 네? 보통 저희가 사극을 많이 하고 드라마에 네. 출연도 하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늘상 관아는 닫혀져 있고요. 그럼 이 관아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열린 관아. 열린 관아.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좀 시골인 것 같아요. 어디? 이거 관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관아 분위기는 맞는데 뭐 어디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뭐 이렇게 TV쇼 진품명도 출장 감정 나가잖아요. 네. 출장 가서 죄인을 이렇게 다뤘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기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형태가. 되는 것이 유태술 씨는 맨날 드라마 속의 관아만 봤는데 이게 실제 관아하고 드라마에서만 맨날 봤으니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르니까 지금 그치. 관아 아닌 것 같다는데 위원님들한테 정신 차려요 좀 이게 진짜 관아라니까 맞아요? 아니, 네. 아니, 제가... 아니 근데 나도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래서 그럼 관아가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이 관아인지 아닌지 네. 저희도 사실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취재를 했습니다 역사를 넘나들면서 이곳을 어딘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사진 속 동원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먼저 찾아간 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옛날 동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봤는데 아니 웬 현대식 건물? 청주 동원 자리 앞쪽엔 청원군청이 자리하고 청주 동원은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단장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참고한 실측을 바탕으로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중이었다 때문에 현장에서 나온 나무 부스러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고의 보관 중이다 그렇다면 청주의 동헌, 사진 속 동헌이 맞을까? 기둥 밑을 받치는 이제 돌로 된 부재를 조처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나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정평 조처하고 덤벙 조처가 혼용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데서는 지금 정평 조처인데 방향으로 다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원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동그랗게 또 이제 쇄실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치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형태가 좀 틀리네요, 약간. 정도로 7개로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리고 가운데 제일 위 소슬각이 있는데 제일 꼭대기 있는데도 하나가 있으니까 7개가 되는데 저희는 지금 둘의 옆에가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6개 지금 여기 부연이 일반인의 눈엔 비슷해 보이지만 전문가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 그 외에도 전문가 이규상 씨는 두 동원의 차이점을 몇 가지 더 짚어냈다 번위 건축에서 좀 많이 씁니다 이런 거 자체를 이제 앞으로 세울 때 이 어느 형식에 맞춰 하고 세울 것인가 할 때는 도움이 크게 됩니다 많이. 사진으로만 남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는 않죠. 이 자체로다 이걸 근거로다가 저희들이 보수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보수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건물 최단대로 가깝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사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하고 다시 또 지금 보수를 다시 하게 된다. 보수 복원을. 또 하나 가능성의 대상으로 꼽힌 충주 동헌. 산의 윤곽이 사진과 유사한데 청주 충주 어느 쪽이 사진 속 동헌일까? 보통 주초하고 이제 기단석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야죠. 만약에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면. 사진과 똑같은 건 어떤 것이죠? 지금 현재 요거 네, 아까 여기 보는 거하고 이 방향 주초 모양인데 전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방향의 모양에다가 이제 이 주자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기둥이 앉히는 면에 있어서 동그랗게 이제 쇄실을 했는데 요 모양이 지금 이쪽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보면 이제 목기원 아까
제가 뭐 시각적으로 봐서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저쪽 옆에 보시면 목기현이라는 부재가 있는데 그 개수가 여기하고 좀 저는 여기 충주 이쪽 청령헌 같습니다 이쪽에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그래서 100%라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주축 모양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이쪽 충주 동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주 동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100년 전 사진 한 장 들고 찾아가 본 청주와 충주의 동헌. 빛바랜 사진 속에 주초 석가래 기와 모습은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는 열쇠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적한 결과로는 충주에 있는 관하다. 따라서 이 사진이 참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야, 이게 갑자기 바보가 되는 느낌인데요. 이 사진이 좀 일찍 발견됐더라면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우리 드라마나 이런 쪽도 현실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복원시키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라도 이제 우리가 사진을 봤으니까 원형대로 제대로 복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추정가 쓰시기 전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사진을 받고 이 앨범에는 모두 28장의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독립문 사진도 있었고 그 다양한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의 사진들이 쭉 있는데 이 28장의 가치를 다 이 앨범과 함께 예, 앨범과 함께 매겨주시면 됩니다. 대충 그러면 이게 연대가 어떻게 되죠? 이제 들어가서 물으시면 돼요. 자, 추정가를 쓰시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또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볼 시간이 있잖아요. 이름하여 친절한 위원님 하나씩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카메라 가격은 얼마 정도였을까요? 엄청났겠죠? 그 당시 카메라 판매하는 게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현상을 하고 그 했을까요? 그런 거는 얼마나 조시대 이제 황실 전속 사진사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또 우리 그 수진사들도 가서 배워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국내에서 현상은 저 시대에는 어려웠습니다. 뭐 값어치가 틀린지 같은 가격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지 이따가 대답하려 그랬는데 질문하셨어요. 질문 보겠습니다. 예. 가격 차이는 굉장히 심하죠. 아, 그래요? 28장이 다 틀립니다. 때에 따라서 희귀한 거는 한 5배 정도. 그럼 이제 위원님께는 그 정도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의뢰인이 또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뢰인께 또 특별히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저 진짜 묻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타이틀이 또 있어요. 네. 친절한 노만 소프 씨. 이 사진첩을 어디서 구했어요? 이건 서점 주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점 주인한테서 샀습니다. 서점 주인한테?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얼마를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그건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샀을 때 그때 저한테 아주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돈이 얼마나 썼느냐 얘기하면 얄라맞을까봐? 네, 맞습니다. 그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까? 네. 그럼 제가 네? 지금 모르고 계시죠? 그럼 제가 좀 비슷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앨범을 서점에서 구입하실 때 그 당시에 자동차 한 대 값하고 이 앨범 값하고 어느 게 더 비쌌습니까? It depends on the model of the car. 근데 차도 차 종류에 따라서 틀려요. 몇 년? 구입하신 때 몇 년이요? 거의 10년 됐습니다. 몇 년이요? 거의 10년 전에. 10년 전. 10년 전.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죠. 추정가를. 알겠습니다. 28장의 추정가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우선 가격을 확인하기 전에 8월은 외로운 달? 싱글이 대부분 합니다. 왜? 남들은 다 바캉스 가는데 저는 방에만 외롭게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머리 뛰어드세요. 근데 남들 다 수행복 입고 가잖아요. 휴가 떠나는데 전 못 가잖아요. 정말 외롭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절규를. 외롭습니다. 자, 최수구 씨가 1,500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1,500입니까? 좀 더 이제 낮게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사진도 굉장히 오래됐고 특히 아까 김 의원님께서 비싼 사진도 있다. 사진마다 가격이 틀리겠지만 28장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얼굴 찍으면 무서워했거든요. 또 역사책을 보면은 그렇게 나왔는데 1,500만 원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1,00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 금액이 좀 오늘은 저한테 딱 떠오르는 금액이거든요. 잘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700. 네.
홍패 장군 유태술 씨는 1,400입니다. 50만 원씩 해서 아까 저기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사진마다 값어치가 좀 틀리고 한 3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1,700으로? 네, 1,700 정도는. 그럼 1,700으로 알게요, 네. 저희는. 의뢰인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뢰인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놔 주실래요? 여기 올려놔 주세요. 예. 2,500. 2,500에서 2,600까지. 이야.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이쪽 쇼 가면 나보다 의뢰인이 가장 높은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튼 그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Because color photos of Korea are from this era before 1900 are very rare, and the subjects are very rare. It's very unlikely that I'll ever find another album like this because of their rarity. 알겠습니다. 그래서 2,5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틀린 거. 홍패 장군 뭐 또 바꾸려고?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럼 그만해요 이제. 예. 예, 그래서 명색이 장군인데 자꾸 일이 너무 힘들면 안 되지. 아무튼 이 사진들은 의뢰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서점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가로 구입하셔서 그 당시에 가격을 부인께 말씀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 많이. 그리고 이 사진들은 28장인데 모두 우리가 흔히 구한말 그러잖아요. 예.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우리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감정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사진이기 때문에 더 또 궁금합니다. 진짜 많이 봤어. 자, 천 단위 통과하고 만 단위 통과, 10만 단위 통과, 100만 단위에서 어떻게 될지, 100만 단위 통과하고 1,000만 단위에서 2,000만 원! 이야! 예, 홍보장은 1,700으로 바꿔가지고. 제가요? 예. 두 번째 바꾸려고 했더니 2,000만 원 쓰려고 했어요. 장군! 그래. 장군, 거짓말 하지 마시오. 또 바꿔. 네. 300만 원 그냥 1,400으로 가야 돼요. 네. 아무튼 바꿔가지고 인정을 네. 획득하셨고. 아, 네. 김영준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대,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의 제대로 된 모습이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게 많았거든요. 그러한 것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 건물 하나 가지고 그 우리 관아, 동원을 복원하는데 청주, 충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관아 복원에도 참고가 될 정도로 지금 부분적으로 복원을 했거나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확실히 우리가 모든 것을 역사 회복은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하지 않으면 후세에 못 옵니다. 예. 그러한 귀중한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것을 아끼고 이렇게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갖고 계신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Well, I'm still researching and collecting them, and some of the photos I've collected have been used in books, photo books about Korea. 저희가 미처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이렇게 공개해 주신 데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의뢰품은 단순한데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도자기 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넉 점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냥 볼 때는 예. 꼭 사발? 사발 같아요. 그냥. 그렇죠. 사발, 네. 사발급이죠. 사발급. 네. 고급 사발. 다른 것보다도 이게 세트라고 하니까 왠지 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세트겠죠? 4개니까. 네. 아니지. 네. 요즘에 그릇 보면 10개 세트 이렇게 나오는데 4개가 어떻게 세트야. 아, 그럼 각각일까요? 그럼 이게? 수저도 없는데. 하긴 요즘은 뭐 그릇 한 세트가 뭐 60개씩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60개 중에 뭐 일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또?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10개 중에 4개가 나왔는지 아니, 세트가 맞는지도 아직은 세트가 뭐.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3인당이 그러면 잔 3개에다가 예. 뭐 이렇게 우리가 닭에다가 이렇게 수고 하나 놓고 이게 예. 이게 세트니까 이것도 하나 세트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예. 지금 거북이 지금 다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께 예. 의뢰인께 이 도자기 자랑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의뢰인의 한마디입니다. 이 도자기는요 저희 친정 아버님이 소장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 좀 이런 걸 좀 많이는 아니고 조금 갖고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분들한테
나눠줬어요. 어, 더 제가 이거 다른 것도 더 봤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 전부터 이거 눈독을 들여놨어요. 아,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게 마음에 들어갔고.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던 거예요, 특별히? 아무래도 뭔가 좀 특이한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색깔도 좀 그렇고. 네. 예. 깔끔해요, 아주 깨끗해요. 깨끗해요. 어디 흠집도 없고 아주 깨끗한데. 자, 의뢰는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럼 편안히 앉아 쉬시면 됩니다. 네, 여기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감정을 하는데 형태부터 봅시다. 형태를 보면 이거 만져도 되는 거예요? 저만 만질게요. 네. 뭘 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담는 거죠. 사과는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관상용으로 네. 그냥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보니까 그냥 막 쓰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쓰는 거 우리가 쓰는 편안하게. 거. 네. 감상용은 아니다. 네. 이거 보면은 네 개가 세트인데 다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지금 이건 안에 줄이 없어요. 그죠? 여기 안에 줄이 있잖아요. 아, 이건 요 네. 안에 줄이 또 있네. 또 있네요. 여기 줄은. 네 개가 세트면은 큰 사발은 아빠 거. 작은 사발은 부인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뭐예요? 왜냐면 요건 내 거. 아니, 그렇지. 아니지. 국그릇, 밥그릇이 틀리잖아요. 큰 거는 국그릇, 이거는 밥그릇. 굽을 한번 봅시다. 도장이나 반드시 굽을 보라고 했잖아요. 예. 어, 진짜 굽이 없어요. 굽이 깨진 것 같은데? 깨진 건 아니고, 아, 굽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 같아요. 깨진 건 아니에요. 다, 네. 다 한번 봐야지. 어, 이것도 굽이 없고? 굽이 없으면 보통. 이것도 굽이 없습니다. 보통 이게 그냥. 예. 뭐 상에다가 음식을 놓고 하는 예. 것보다도 예. 예전에는 뭐 과거 급제할 때 한양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그냥 보침에다 넣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굽이 이게. 없다 그러면 이동할 때 퀴즈! 퀴즈! 네. 이것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썼나? 어떤 사람이 썼을까? 아.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청자로 된 것은 아무나 쓴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썼을까? 제가 말할까?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자, 네. 하나, 둘, 셋. 선비! 스님! 선비. 귀족, 선비. 선비. 귀족 스님. 선비, 귀족, 스님. 고승, 자, 이 가운데 정답이 고승들이 썼어요. 고승이. 고승. 예. 이상훈 의원님, 정답이 있습니까? 네, 그 유태수 씨가 어떻게 그거를 스님 그릇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도 절에 가면요. 아. 네. 그 좀 이렇게 좀 불을 닦고 좀 저기 된 사람들이 이런 그릇을 이렇게 포개서 보침에 넣고 지금도 싹싹 물도 벗어 말아 먹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럼 스님이 쓴 게 답이에요? 예예 예,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러면 스님이 쓰는 이걸 뭐라고 부른지 혹시 아세요? 그냥 막사발이라고 저는 그냥 그죠 그건 저 아닌가 사찰에 가서 막사발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아닌 이거 원래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명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보통 요즘들은 그냥 바리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리떼 그 바루라고도 하고 바루, 예. 예, 발우라고도 하고 바루라고도 합니다. 그럼 스님들이 식사를 공양한다 그러죠, 그죠? 네. 스님들이 공양하실 때 이제 쓰시는 건데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엔 복가만의 퀴즈로 이번 문제 맞추신 분께 사랑감아 대구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보시는 바가 지금 굽이 다 없어요 이게. 예. 네 개가 다 굽이 없습니다. 왜 굽이 없을까요? 아, 잠깐만. 근데 뭐 감이 전혀 안 온 표정들이. 한 사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진 쓴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뭘 아무도 모르네. 조금 더 힌트를 줄까 봐요. 그럼 결정적으로 안다 싶은 분 말씀하세요. 네. 유태솔 장군. 네. 여기다 일종의 식기로 쓴 그릇인데 잡기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지기 편하기 위해서 굽을 깎아냈다. 굽을 손 들고 계세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탈락. 한 사람 탈락. 아, 네. 아닌가? 다음 장혜수 씨. 저는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동해서 뭐 스님들이 뭐 물 끓을 수도 쓰고 네. 뭐 이러셨다니까 굽이라는 게 포개지면 깨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장혜수 씨가 얘기하기 전에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분명히 흠집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의 말씀은 잡기 편하라고 굽이 없다. 그다음에 포개기 좋으라고 포개 때 굽이 있으면 이렇게 넣을 때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쵸, 예. 다 정답 같은 말씀인데 과연 정답이 있는지 이상훈 의원님 정답은요? 네, 그 스님들이 그릇을 들고 먹습니다 밥을 들고 먹다 보니까 그 굽이 있으면 안 해도 들고 먹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굽이 없이 만들기도 하고 또 저걸 네 개를 포개서 이렇게 싹 갖고 다니기 때문에 굽이 있으면은 부피도 더 커지고 오히려 잘못하면 깨질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구부를 없앴습니다. 아니 강현수 그러면 세 분 말씀이 다 정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다 정답할 땐 제가 가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지만 사회자가 가지면 이상하니까 아니면 이상하니까 네. 다 맞추면 항상 어려운 일세계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어려운 도끼로 하고. 그러면 이제 빛깔 한번 봅시다. 도자기는 빛깔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색이 좋아요. 색깔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두 개 색이 좀 달라요. 네.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밥그릇하고 국그릇의 색깔이 좀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뜨거운 국을 담았을 때는 색깔이 조금 바뀔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후천적이고 선천적으로는 만들 때 색깔이 틀린 거예요. 만들 때도 똑같이는 안 나오죠. 이게 불의 유변이라 그러죠. 예. 불의 세기에 따라서 색깔이 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그럼 빛깔은 좋다? 빛깔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상당히 빛깔 나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뭐가 안 좋은데? 그냥 산뜻하게 비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두 가지는 조금 흐리네요, 색깔이. 근데 이 정도면 빛깔이 가면 빛깔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여쭤봅시다. 네. 빛깔이 이사모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편인가요? 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은 꼭 저렇게 답해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좋은 게 어느 거예요? 네, 앞에 그 밥그릇이 좋은 겁니다. 아, 이거는 예. 이거. 네. 이게 빛깔이 좋은 편이에요. 좋은 겁니다. 예. 오, 그래요? 네. 요게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빛깔이 안 좋은 거냐, 그럼? 네, 앞에 있는 게 안 좋습니다. 앞에 있는 게 안 좋고. 예. 자, 이번엔 이 도자기 나이를 맞춰 봅시다. 청자니까 나이가 꽤 됐겠죠? 그렇죠. 물론 청자가 조선 청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청자 모두가 고려 시대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고려 때 거겠죠. 그럼 몇 년?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300년대보다 더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가니까 1400년. 7800년 전? 7800년 전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진짜 궁금하네요. 이거. 그러면 나이를 정확하게 맞추면 실험 분께 제가 인형 하나 드릴게요. 정말요? 네. 사회자 재량으로. 생각할 거 없어. 바로 몇 년? 있어요. 몇 년? 850년도. 850년 됐다. 또 장희수 씨. 저는 생각하지 마 빨리. 890? 장문도 장문도 빨리 하세요. 그럼 840년.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인형은 안 드릴게요. 안 드릴게요. 이상훈 의원님 몇 년 된 거예요? 아니 그걸 퀴즈라고 냅니까 지금? 그래서 인형 안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이게 몇 년쯤 된 겁니까? 약 한 900년 정도 됐습니다. 예. 900년 정도 왜 그 840, 50 해가지고 사회가 헷갈리게. 오늘 좀 이상하네요. 근데 900년 됐다는 건? 이상하네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자 이제 들어가셔서 900년 된 바리떼. 알겠습니다. 바리떼의 출연가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추정가 쓰시기 전에 진짜 궁금한 거 하나씩 여쭤볼 수 있죠? 친절한 위원님 하나씩만 여쭤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쓰신 거니까 아무래도 서빈들이 쓴 거하고 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썼던 것보다는 좀 색깔도 더 좋고 더 정성들여 만들었겠죠. 세기가 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상당히 뭐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전체 가격에서 4분의 1이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반 정도가 달아난다거나 물론이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석구 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석구 씨 2,40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2,400만 원 높게 하나에 불렀습니다. 600만 원 정도씩. 예, 하나에 600만 원씩 높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트이기 때문에 아까 이 의원님이 하나라도 없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예. 하지만 깨진 부분이 있을 때 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네 개가 모아졌을 때는 높이 올라간다. 그걸 힌트로 얻어가지고 저는 2,400. 2,400. 예. 스님들이 쓰던 거고 막 쓰던 서발이기 때문에 조금 네 개에서 한 250만 원씩 1,000만 원 했는데 깨졌으니까 깨진 값이 10만 원이에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990만 원이고 장혜수 씨 1,100만 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스님들 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고 또 그렇다 해서 조금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 정도 되지 않을까. 무슨 생각을 해요? 옆에 있는 거 보고 다 찍고.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안 찍었어요. 진짜로. 예. 또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려놔주세요. 750만 원을 왜 750 정도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하나에 200만 원씩 치고요. 예. 깨진 거는 그냥 깨져갖고 아깝지만 150만 원. 요 깨진 값이 예. 50만 원. 예. 본인이 50 깎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본인은 안 깎고 싶죠. 그러나 깨진 건 인정해야 되니까 예. 굳이 50을 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약 900년 전에 스님께서 그러니까 공양할 때 쓰시던 바리떼라고 하는데 청자입니다.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스님들의 용품이기 때문에 또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나이는 900살 정도 됐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1,000만 원! 이야, 1,000만 원! 990을 썼네요. 예. 네, 990을 써가지고 유태술 씨가 아니 근데 10만 원 차이로. 예, 네, 아깝네요. 깨진 거 감안 안 하셨어요?
10만 원 괜히 뺐네.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네 개가 예. 지금 세트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앞에 두 개하고 뒤에 두 개하고 같은 날 생산된 거는 아닙니다. 예. 물론 그 깨진 것도 상당히 그 흠이 됐고 그 앞에 두 개의 색깔이 조금 그 뒤에 거보다 빠지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 외로다가 좀 낮게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 정도 색깔로 다 전체가 다 일색으로 나오고 만든 그 형체라든가 똑같다면은 지금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고 지금 최석구 씨가 뭐 감정한 가격이 오히려 맞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스님의 개인 용품 아니에요, 그죠? 바리떼를 한번 포개 볼게요. 이걸 이제 스님이 개인적으로 보관할 때는 이렇게 다 포개 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굽이 없으니까 포개기가 좋네요. 이렇게 포개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꼭 왜 코펠 같아요. 코펠. 그죠? 예. 네. 덕분에 그 바리떼란 걸 오늘 예. 저는 처음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잔치 열렸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동풍물단이 흥겨운 풍물놀이로 출장 감정시간을 달려오는데요. 이곳이 어딘가 했더니 지난 3월 개관한 인천광역시 부평역사박물관. 1년 4계절 옛 서민들의 농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근대 유물은 물론 현대 미술품까지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찾은 감정위원님들의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단위로서 박물관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아주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서부터 보통 여기 지역 주민들까지 상당히 교육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찾은 것은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자리 잡은요 역사 박물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박물관에 전시한 것들이 네. 전부 구민들이 예. 기증을 한 거라고 하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예. 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편 출장 감정 출발하겠습니다. 출장 감정 출발. 이 책은요 이게 문집인데 우리 6대 조보 책인데요. 내가 6.25 때 12살 때 이거를 걸머지고 기부서 저 폭탄을 맞아가지고 저 상은 한 짝이 떨어졌어요. 내가 12살 때 6개월 만났으니까 지금 이게 58년째 지금 현재 이거 빛을 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재봉틀이 원래는 무늬목이 참 멋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13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헐거워지니까 예쁘게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빨간색을 막 칠했대요. 칠해가지고 이 재봉틀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분들은 이 스피드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 재봉틀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30대에 철옷 쓸 때 이웃집 곽씨 아줌마로부터 제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빠가 최신부 장관이셨대요. 그때 당시에 결혼 선물로 주셨는데 저한테 정표를 주는 거니까 잘 간직하라고. 근데 저는 만약에 진품 명품을 그 곽씨 아줌마가 보신다면은 연락 바라고 선생님들의 저기 좋은 교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내용은 좋고 다 좋은데요. 이게 오세창 선생의 친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좀 그때 당시 아마 그 많이 무조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 스피드는 흔히 얘기하면 좌표라 그래야 되겠죠. 그런 건데도 잘 기계니까 잘 길들이고 잘 사용하고 해서 지금도 아주 손색 없이 쓰고 있다는 게 높이 평가를 하는데 가격은 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800년도 후 중반쯤 나온 책입니다. 지금 시세로는 선생님이 지구댕인 품값이 될지 모르지만 한 권당 한 20만 원 정도. 여섯 권이니까 100만 원 조금 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후손으로 전해진 조상들의 애틋한 사랑. 그 사연으로 시작한 출장 감정. 본격적인 현장 감정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의뢰품부터 만나볼까요? 아이고 앙증맞기로 해라. 아이들의 소꿉놀이 장난감처럼 작고 귀여운 표주박 솜씨가 일품인데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젊은이가 살기 좋은 도시가 있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가 있거든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가? 글쎄요 저 걷는 게 운동인데 네. 이 주위에 걷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걷기 운동하고 숨쉬기 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예, 어떤 면이 제일 좋은가요, 건강에? 예. 우선 땀이 많이 나니까요. 네. 에, 뱃살이 많이 빠지는 것 아, 같아요. 예. 예. 그리고요.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네. 금실도 좋은 것 같고. 어, 안 좋은데 좋은 것 같이 보는 거요? 아, 다 좋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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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만 걷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동 많이 하셨어요? 아니, 네. 어르신이 가지고 나온 이건 뭐예요, 도대체? 글쎄요, 요게 저 술잔은 너무 큰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고리가 달렸습니다. 아니, 고리가 왜 달렸을까요? 글쎄,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신 건가요, 이게 뭐예요? 아니, 집안에서 저 상당히 오래된 건데. 네. 이게 뭔지 몰라서 갖고 나왔습니다. 아. 아니 의뢰인, 이건 술잔이 아니라 선비들의 휴대용 표주박이라고요. 하나, 자 운동하는 둘, 셋. 와! 110만 원. 이게 소재는요 종입니다. 예. 종이요? 예, 저기 종이로 한지를 여러 겹을 붙여가지고 속에는 빨간 주치를 입혔고 여기는 까만 흑치를 했거든요. 이거는 종이를 오래 보존하면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물을 떠먹어도 지장이 없겠군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형태도 아름답고 아주 잘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이것은 출장 감정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되었던 교지가 아니에요. 이 교지 속에 뜻깊은 사연이 있다는 말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 그 박물관이 3월에 개관을 네.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개관할 때쯤에 부평 이씨 대종회에서 네. 그 문중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아 부평 역사박물관이 이제 개관을 하니까 그 의미 있는 유물을 기증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 교지 및 그 여러 그 저기 유물들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그 자리를 빌어서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 박물관에 이런 그 유물 기증 행사가 있다는 네. 걸 알려드리려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기증하면은. 내가 기증했다고 이름표 같은 거 붙여줘요? 저희 박물관 1층에요.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부평구 역사의 한 편을 보여주는 교지. 가치도 궁금하시죠? 하나, 둘, 셋! 50만 원! 역시 직원이십니다. 조선시대 때는 자식이 잘 되면 3대가 징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예전 사회가 더 공평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지도 여기 부평이시에 여기가 부평이시의 본고장이고 여기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집성촌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살던 분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손자가 이정재 하시는 손자가 벼슬이 올라가서 지금은 관찰사가 돼서 할아버지한테 징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이 동네도 의미가 있고 지금 시대에 한번 되새겨볼 만한 그런 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유빛 몸체의 하늘빛 문자가 인상적인 항아리 한 점. 입구 한쪽 깨진 것이 아쉽기만 한데 어느 시대 무엇을 담았던 도자기일까? 이 백자는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아빠 외아들을 키우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나중에 저희 엄마랑 결혼을 하셔갖고 저희 형제가 4남매예요. 네. 4남매를 할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고 예뻐주시고 거두해주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네. 그래갖고 그 조의금 받은 걸로 엄마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다가 할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 사고 싶다 하셔서 그 돈을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돈으로 이걸 사신 거예요. 할머니를 추억하게 하는 이 도자기 그 가치를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2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백자에 이러한 도안이 들어간 걸 갖다 우리가 도장문 항아리라 그러죠. 그래서 청화백자 도장문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복문호라고 그러죠. 숫자하고 이제 복자하고 이렇게 전서로 써 있기 때문에 대개 이 크기가 작은데 이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 입술 부분이 이렇게 깨져 있기 때문에 안 깨졌으면 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없고 200만 원 평가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구리를 지닌 한 마리의 매. 그 모습이 용맹스러워 보이는데 누가 그린 그림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거는 제 남편이 30년 전에 저는 딸만 셋이거든요. 네. 그래서 딸들한테 뭐 하나씩 줄 게 없을까 해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사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좀 많이 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아니 남편분이 너무 멋쟁이세요. 네. 딸들 시집 가는데 뭐 하나씩 좋은 작품을 하나 준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부녀의 정이 듬뿍 담긴 이 작품 감정가를 공개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오!
예, 이 작품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근대 10대가 중에 한 분이신 정재채우석 선생님의 진본 그림이 맞습니다. 그 매는 원래 우리가 그 삼재를 물리치는 그런 한 부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가객은 이분이 원래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이 영모도라든지 또는 신선도 이런 걸 상당히 잘 그리신 분입니다. 감정위원이 뽑은 오늘의 화제작! 감정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오늘의 화제작, 무엇이 감정위원들을 사로잡았을까? 누가 봐도 진짜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둬야 될 게 너무 진짜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가짜와 진짜 틀린 점이 우선 그 그림의 그 이런 그 붓이 나간 선이 상당히 속도가 전혀 없이 정말 이렇게 그린 거 뭘 보고서는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굽 있는 부분이 두껍긴 하지만은 원 그 조선시대의 그 접시의 두께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굽인데 이 굽에 들어간 이 선이 물레 올려놓고서 돌리면서 붓을 딱 대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구불구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면 선이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 나갔기 때문에 이건 손으로 들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차이점이 있지 얼핏 보면 이건 뭐 전혀 가짜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진짜 같습니다. 시민들의 애틋한 사연과 함께한 오늘의 출장 감정,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이야기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은 세월의 냄새가 물씬 느껴지는 고서가 7권 나왔는데 최석호 씨가 가까이 대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 옛날 책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예. 냄새가 한 번씩 맡아보세요. 네. 뭐 어떤 냄새? 바로 이 냄새야. 뭔데? 옛날 책 냄새. 옛날 책 냄새 좀 나죠? 저는 옛날 책 냄새가 은근히 좋더라고요. 좋죠? 친근하고. 예. 근데 보기만 봐도 정겹네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책 같습니까? 이충 아직... 아 이거 무슨 이충무 뭐 공전서. 이충무 공전서. 뭐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예. 책이다. 예. 는 것까지는 이거 그냥 제목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저는 잘 아직까지 못 봤어요. 예. 자, 그러면 일자는 알아. 네,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예. 의뢰인께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뢰인의 한마디 시작하세요. 저희 집에 오래된 농이 있었는데요. 그 농이 오래돼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사 갈 때 그 농을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농이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때서는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게 뭔지 또 충무공이라고 써 있으니까 또 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충무공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라는 정도만 의뢰인도 알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의뢰인 집안에 그 전부터 있던 책인데 그럼 이 충무공 전설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충무공의 그 일대기를 그 안에 다 적어놨겠죠. 이게 지금 7권인데 이게 세트인지 또 몇 권이 부족한지 빠진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여기 다 위에 책 위에 보면 1, 2, 3, 4 이렇게 이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봐서 무슨 시리즈 번호가 같아요. 있네. 그러니까 번호가 있네요. 예, 있어요. 있으니까. 서 1, 2.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한번 보여드려야지. 이 충무공 여기 서 이렇게. 예. 이건 서. 서 그리고 서하고 1, 2, 3, 4 쭉 되어 있는 거 좀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추정하게 보기에는 시리즈물인 것 같고요. 그럼 아까 발이 때는 4개가 세트였죠? 그럼 이거 몇 권이 세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7권인데 7권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세트가 다 끝난 건지 혹시 빠졌는지 7권이 한 세트인지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 수가 없다. 어떤 책인지 김영복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무공이 돌아가신 후에 정조 임금께서 1795년에 이제 신한테 명을 해가지고 편집을 시켰어요. 당신의 글, 또 당신을 그리는 길, 또 그 관계된 다른 뭐 이제 뭐 유성룡이나 그때 백사 이항복이나 이런 양반들 문집에 나오는 글들을 또 뽑고 그 여러 가지 그 관계된 모든 글을 뽑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8권이 한 세트인데 한 권이 빕니다. 원래 8권이에요? 예, 예. 한 권에 빕니까? 예, 예. 몇 권째가 비는 거예요? 지금 3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번이 비었어요. 인정 안 줍니까? 예? 인정 안 줘요? 그 누가 봐도 3자 없는 그런 뭐예요? 다시 찾아보세요. 그럼 잠깐만요. 네. 지금 저런
지금 발견에 인형을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안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솔직하게. 협박하지 마. 예리함. 아, 의뢰인 생각. 솔직하게. 저 솔직하게. 인형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지 말아요. 아닙니다. 의뢰인 생으로 가시면 됩니다. 얼른 도망가세요. 왜 안 죽습니까? 그거 왜 의뢰인을 따지는 거예요? 봐봐요. 의뢰인은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의뢰인은 모르는 걸. 협박 지르지 마세요. 의뢰인이 네. 모르는 걸 제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집어냈잖아요. 이제 이게 서. 예. 여기 펴보면 야, 거북선이네. 거북선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북선. 야, 거북선 하면 진짜 예. 세계적이잖아요, 그죠? 요걸 예. 보면 옛날 거북선이 아마 자세하게 그죠? 예. 자세하게. 오. 그러니까 거북선을 재현하려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런 걸 봐야 재현이 가능한 것이고. 진짜 정교하게. 그다음 요 뒤에 또 보면 여기 묘한 게 뭐 나왔어요, 그죠? 갈고리처럼 생긴. 야, 제가 볼 때는 예. 이쪽에 있는 거는요. 예. 우리가 배를 고정시킬 때 예. 바닷속으로 넣거든요. 앵커. 아마 예, 거북선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울 때 한 배 타고 쭉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 딱 고정시킬 때 아마 자 그러면 아니, 제가 잠깐만요. 예. 잠깐만 이거 문제로 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재밌습니다 아주. 여기 꼭 낫같이 생긴 거 있죠? 예. 이 낫같이 생긴 건 용도가 뭐냐 하면 물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아니요 물속으로 침투해가지고 배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상대방 배에 접근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 우리 배 밑에 들어온 그 외구들을 네. 막 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쓰는 무게예요, 이게. 네. 그럼 이건 어디 썼을까요? 제가 아까 이거 맞추려 먹게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앵커다. 네. 앵커다. 또. 앵커다. 저는 이게 생각 모양이요. 이렇게 네. 배를 이렇게 정박할 때 이렇게 네. 딱 걸어서 놓으면 움직이지 네. 않게 딱 고정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싸움을 하더라도 이게 막 물결이 주고 이러면은 이게 배가 점점 밀리고 막 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앵커 역할이지. 그거나 똑같은 거야. 배 거기서 못해지만. 달래요. 유태솔 씨는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생각은 같아요. 네. 저게 저 이렇게 갈고리시고 지금 현재 우리 선박들도 네. 그렇죠, 밑에다가 이렇게. 이게 시추. 그런 것 같은데. 무게를 무겁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건데. 지금 세 분 말씀 가운데는. 위원님이 아니라고 고개를. 지금 세 분 말씀 가운데는. 정답 아니면 제가 할 얘기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한 가지 먼저 맞추시는 분께 한 가지만 더. 왜냐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자. 똑같이. 하나, 둘, 셋. 배끌어 사이 당길 때. 배끌어 당길 때. 거는 거. 배끌어 드리는 거. 싸우려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아, 세 명 다 금방 엉뚱한 답 하더니 또 금방 반박하네. 아니, 그게 안 아니 이게 왜냐면 길지가 않기 네. 때문에 이게 바닷속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 네. 두 사람이 똑같으니까 나 네. 아까 처음에 틀렸잖아요. 난 틀린 대답을 하겠다 네. 그러고 장군 그 대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장군. 아니 근데 말씀을 직업이 똑같아서 그런지 서로 한번 쳐다봐요, 세 명. 네.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서로. 금방 다 틀리고 금방 다 맞아. 세 명 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뭐냐 하면 네,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적의 함선에 다가오면 이걸로 그냥 확 던져가지고 끌어가지고 우리 배 쪽으로 붙여가지고 그래가 그냥 막 육박전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싸움할 때 그때 쓰는 그런 거. 걸, 아유, 그. 그때 쓰는 거 맞는지 김원복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게 아니군요. 네. 위원님 그렇게 쓰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옆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재미난 예, 것은 예. 충무공이 그거를 그 전에 그렇게 썼겠지만 예. 그걸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거북선하고 세 가지가 충무공이 만든 거로서 거기 도판에 실린 겁니다. 예. 야, 재밌네. 그러면 이제 무기가 참 재밌게 생겼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임준현은 당시에 썼던 무기도 이제 있는 걸 보셨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그 충무공의 시가 있습니다. 이 충무공의 시가 있는데 뭐 한산소 달방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예, 한산도 야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시 드린 거 있죠? 이게 어떤 뜻인지 한산도 야음 한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바람에 놀란 기억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드는 밤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에 비추네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 시조 가운데 가장 알려진 것이 왜 한산섬 달밝은 밤에 예. 술에 올라온자 큰 칼 옆에 차고 그죠? 예. 깊은 신음하던 예. 차에 그게 생각나는데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이순신 장군 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난중일기. 네, 그렇죠. 난중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그러니까 일기니까 날짜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14일에 쓴 건데 14일에 쓴 그 14일 이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일어난 네. 일을 예. 어떤 사람이 집안 편지를 전하는데 봉함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혼란해졌다. 겉봉을 대강 뜯고 열의 글씨를 보니 거죽에 통곡 두자가 씌어 있어 면의 전사를 알고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지하지 못하시는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1597년 셋째 아들 면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아우 정말 마음이요 아프네요 진짜. 네. 그 충무공의 글을 보면은 남자지만은 그 아련함과 예민한 글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부라고 해서 그냥 털털하고 각기만한 게 아니고 세심한 부분도 이렇게 다 그쵸. 있다는 네. 그죠? 네. 영혼 세심한 맞아요. 부분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네. 보관 상태가 깨끗하죠. 굉장히 좋아요. 이만한 보관 잘 된 거죠. 네. 종이 상태도 뭐 전혀. 근데요. 예. 이거 복사본 이렇게 찍은 건 아니죠? 찍은 거죠. 찍은 거예요? 근데 목판인지 금속 활자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뭐 같은지. 제가 볼 때 목판 같은데. 같아요. 목판. 목판 같은데. 예, 목판. 예. 그러면 이게 목판이 맞는지 목판하고 금속 활자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궁금하죠? 저 김현복 교수님 네. 이게 목판 아닙니다. 금속 활자입니다. 아, 그래요? 아, 금속 활자요? 네. 그러면 금속 활자하고 목판하고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오랜 경험으로 하는 거지만 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거기 한번 보세요. 그 계선이라고 해서 중간에 선이 있습니다. 사방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방 선? 예. 예, 예. 예. 그 선과 가운데 계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한번. 그 계선 사이사이 계선과 여기 요 선과 그 계선 사이사이 계선과 틈이 벌어져. 틈이 벌어져. 아, 예, 예, 예. 그게 벌어져야 벌어진 것은 활자본이고 붙은 거는 목판본입니다. 아, 이제 구분법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 아, 진품 몇 분 나오면은 고서만 나오면은 굉장히 솔직히 머리가 아프죠. 아팠는데 예. 오늘 책이 한 7권 나왔어요. 근데 이 책 그래서 예. 저는 더 머리가 아플 줄 알았는데 또 여기서 또 하나 공부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거 보면 금속 활자인지 목판인지 알 수 있다. 이 책은요 고서라고 하지만 그 내용 안에 있는 게 너무나 흥미로운 것도 많고요.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단지 공부만이 아니라 재미도 있어요. 전 지금 솔직히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똑같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예. 만일 이 책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분에 대한 걸 기록한 책인 것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추모공에 대한 기록 아니에요? 네. 이건 가격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 네.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셔서 마지막 궁금증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각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하나씩 다 물어보는 순서가 있죠? 네. 친절한 위원님. 네. 몇 부 정도 찍었습니까?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0부 정도 찍은 걸로 알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렇지. 거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사실은 이 책을 이제 정조 임금이 찍었을 때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충무공을 알리는 데도 있지만 각 사당에 이 전설을 갖다 놓기 위해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저기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제일 사당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충무공이에요. 근데 그때 다 반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규장각에 이 책이 한 20, 30권 남아있습니다. 아~ 금속활자하고 목판으로 찍은 거하고 가격대가 어느 쪽이 더 비쌉니까? 가격 많이 차이 나죠. 아, 그게 차이 납니까? 어느 쪽이? 가격, 이제 내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제일 많이 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활자와 금속활자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목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따블 게임을 할게요. 이번에는 맞추시면 인형 두 개, 정확하게 맞추면 인형 네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00부 정도 찍어서 한 200, 예. 한 20, 30부가 남아있고 또 사실은 어떤 책의 서책이라는 거는 직접 이렇게 글을 쓴 거랑 또 이렇게 물론 찍어서 그 어떤 판화로 이렇게 찍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제가 좁은 소견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1,000만 원? 예. 장혜수 씨는 권당 100만 원에서 700만 원? 네, 7개니까. 또 보관 상태는 용이하다고 하지만 또 좀 그 안에서 좀 그 최선도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지금 20, 30권이 또 남아 있다고 하니까 한 100만 원씩 쳐서 한 700 정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3번 책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 만약에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5,000만 원도 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없기 때문에 저는 1200만 원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올려놔 주세요. 300만 원. 예. 왜 300 정도 썼습니까? 그냥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300만 원. 3이라는 숫자도 좋아하고 예. 그래서. 네. 300이 아무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은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충무공 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역대 장군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장군이 이 충무공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조대왕의 그 왕명에 의해서 금속활자로 100권을 찍어냈다고 하네요. 그 가운데 한 권입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한 권은 8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가 빠져서 7책만 있습니다. 예.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 충무공 전서에 대한 감정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만 단위 통과하고 10만 단위 통과하고 100만 단위가 어떻게 올라가, 될지 올라가. 100만 단위에서 100만 단위 올라가야 돼. 오. 올라가. 예. 1000만 원. 우와. 1000만 원. 뭐야? 인형 4개. 4개? 4개. 정확하게 말씀은 2개인데 지금 더블 게임을 했거든요. 아, 더블 게임. 그래서 인형 4개를 드리겠습니다. 야. 자, 그러면 김영복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권과 끝 권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 또 저기 그 첫 권이 있습니다. 첫 권의 도판과 영조의 친필로 이제 신도 비명 같은 게 각이 돼 있고 이 책이 다 있다면 한 두 배 정도 더 예 정도 나가 있고 이런 거 아니 이 책이 생각보다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정조가 만든 이 책 자체가 충무공을 알리는데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충무공을 알고 있는 거죠. 아주 충무공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다만 한 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은 다 충무공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충무공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이 책에 들어있다니까 더 반갑네요. 예. 오늘 참 좋은 자료 공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쇼감정 난 최종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태술 씨가 인형마 압도적으로 다 차지하셨어요. 오늘 우승 축하합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다음 주 일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